랑둥이들 랑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우리 랑둥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메이크업이 약간 저는 취향을 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랑둥이들이 좋아해 줄지는 몰라서 메이크업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아야지라고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가져오게 된 그런 영상이고요. 한마디로 저의 요즘 추구미 메이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정말 촌스럽고 얼굴 활용을 잘 못했던 그런 비포에서 지금은 어떻게 제가 제 얼굴을 잘 분석을 해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도 좀 찝어가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레어리에서 메이크업 컨설팅을 한번 지원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렁둥이들한테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꿀팁들도 좀 방출을 하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하트형 얼굴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광대가 조금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하트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헤어 컨설팅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레어리 북으로도 보내주셔서 주셔가지고 좀 눈으로 보기 편하게 저한테 어울리는 이런 머리들을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는 짧은 기장에서는 숏컷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숏컷은 도전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칼단발로 했습니다. 칼단발도 근데 단계가 3단계까지 있거든요. 매우 추천하는 3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추천이 2단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줬고 앞머리도 사실 이렇게 사이드 뱅이면 가장 좋은데 제가 앞머리도 지금 짧은 상태라가지고 저에게 그나마 베스트인 이런 시스루 뱅으로 해서 옆쪽에 광대 라인 이렇게 살짝 가려줄 수 있게 머리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 붙임머리를 하고 있다가 이 언니가 또왜 단발인가 싶으실 텐데 이렇게 영상 찍어보려고 다시 떼고 또 한번 잘라봤어요. 지금 제가 제 머리로 할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머리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메이크업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저는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끝내준 상태고 이제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줄 건데 제일 먼저 베이스부터 해줄게요. 베이스는 요 메이크업 포에버 스킨 쿠션. 저는 1N06 컬러거든요. 이게 컬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제가 호주 가가지고 잔뜩 타버리는 바람에 지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매트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매트한 타입이어가지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케어 두둑하게 쫙 깔아주고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지금 이렇게 한번 톡톡톡톡 해줬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제 피부와 아주 지금 찰떡인 그런 컬러예요. 올렸을 때막 엄청 가볍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주면서 올라가는 타입이라가지고 커버력이 조금 있는 쿠션을 좋아하시는 영둥이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반쪽만 발라뒀는데 적당히 은은하게 윤광 돌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약간 화사해진 느낌? 그 다음에 잡티들을 살짝 커버해주고 갈 건데 저의 분신템 요 웨이크메이크 사용해줄게요. 여기 눈밑이랑 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티들을 살짝쿵 가려줄게요. 영둥이들 제가 딱 호주를 갈때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리를 미루려고 약을 먹었었는데 이번에 약 먹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는 달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가 또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 호르몬의 영향은 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웨메 컨실러가 막 엄청 두껍게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양 조절을 좀 해줘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쿠션 한겹다 발라줬어요. 이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광은 살아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통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사용해줄 건데 파우더도 요 메포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잘 톡톡 털어서 여기 눈가랑 그리고 얼굴 외곽 위주로 파우더 칠해줄게요. 이마도 살짝쿵 칠해줄게요. 저는 옛날부터 피부 표현을 조금 매트하게 하는 타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분석했을 때 저는 뭐 매트한 타입이나 글로우한 타입 이런 베이스 광채 유무는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약간 겉에는 살짝 매트하고 안쪽에만 약간
약간 속광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줄 건데 일단 이 레어리북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쌍꺼풀은 인 아웃라인 쌍꺼풀이에요. 저 같은 눈을 가지신 분들이 눈 종류 중에서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좀 선명해 보이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제 눈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쌍꺼풀 꼬리가 눈꼬리보다 더 바깥쪽까지 선명하게 형성되어 닿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제가 또 눈꼬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눈매가 상당히 시원해 보이지만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눈썹을 얇게 그리면 얇게 그릴수록 조금 시원해 보이는 인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뭔가 조금 날카로운 이미지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썹 형태에 따라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정도가 다른데 일단 저는 강한 아치는 매우 안 올리고요. 좀 세미 아치나 둥근 아치가 가장 베스트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도 조금 약간 둥근 아치 느낌으로 그리고 다녔었거든요. 그게 제가 촌스러웠던 화장에서 지금의 메이크업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눈썹이 사람의 인상을 정말 많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제가 눈썹을 심각하게 못 그렸었어요. 지금 보면은 왜 저랬나 싶을 정도로 눈썹에 막 송충이를 달고 다녔더라고요.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해. 그래가지고 확실히 눈썹을 얇게 그리고 좀 아치로 그리고 난 후부터 제 인상도 많이 바뀌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하게 된 정말 큰 포인트가 아닌가. 눈썹은 요 에뛰드 베어엣지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이걸로 약간 둥근 아치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끝쪽부터 먼저 잡아주고 가면은 앞쪽에는 조금 연하게만 칠해주면 되니까 훨씬 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뒤쪽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눈썹을 너무 두껍지 않게 약간 이렇게 둥근 아치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부드럽게 쓸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브로우까지 다 그려준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줄 건데 사실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우리 렁둥이들은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저의 메이크업들이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형태의 메이크업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점막을 채워줘도 잘 어울리고 안 채워줘도 괜찮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푹 빠진 저의 이 추구미 메이크업은 무조건 점막을 채워줘야 돼서 점막을 제가 사랑하는 이 샤프소 심플 브라운 컬러로 줄게요. 이걸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점막은 지금 다 채워졌고 제가 영준이 생각해보니까 섀도우도 안 칠하고 아이라인을 그려버렸네? 자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저는 이 눈두덩이가 짧은 편이라 가지고 섀도우를 너무 높게까지 칠하면은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편이래요. 그리고 제가 중안부가 길거나 하진 않지만 이 인중이 살짝 깊은 편이라가지고 요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눈을 위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확장했을 때 중안부가 훨씬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가지고 중안부 줄이면서 눈 트여 보이게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오늘 사용해줄 섀도우는 이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10호 뮤티드 너츠예요. 요거는 블러셔인데 저는 섀도우를 썼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죠? 굉장히 너츠너츠한 요 컬러로 눈두덩이에 가볍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이게 너무 짙은 브라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핑크나 코랄이 섞여있는 느낌의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가지고 섀도우로 썼을 때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 톤 깔아준 다음에 같은 컬러로 여기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언더에 살짝 도톰하게 깔아줘서 이 음영감을 밑으로 끌어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하트퍼센트 도톰 무드 아이 팔레트 8호 뉴트럴 뮤즈 패시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애교살을 확장해줄 거예요. 이렇게 웃어가지고 여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쭉쭉 이어서 넓게 애교살을 통통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아주 통통해졌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꼬리 그려줄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루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라떼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저는 너무 내려간 눈꼬리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고 너무 올라간 눈꼬리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래요. 그래서 약간 일자인데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제가 평소에 하듯이 이걸로 쫙쫙 그어서 이렇게 빼주고 위쪽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빼줄게요. 이렇게 양쪽 눈꼬리 그려준 다음에 저는 점도 찍어줄 겁니다. 여기 눈 밑에다가 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은 언더라인을 또 채워줄 거거든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새로 나온 컬러 아로마 에스프레소 사용해줄게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 그려줄 건데 요거는 피카소 798호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점막을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점막 살짝 띄워가면서 뒤쪽에 공간을 이렇게 트여주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해서 슬슬슬슬 손에 힘을 빼고 채워줍니다. 확실히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죠? 요걸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 그려준 라인도 요걸로 스머지 시켜줄게요. 이렇게 스머지를 해줘야지 좀 동떨어지는 느낌도 없이 고정력도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스머지까지 시켜준 쪽이 부드럽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다 그려준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예전에는 이 마스카라의 중요성도 몰랐고 그게 뭔가 나를 확 변화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진짜 달라요. 속눈썹이 바짝 컬링이 되어 있어야지 눈이 더 시원해 보이고 탁 트여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눈두덩이가 짧으신 분들은 속눈썹이 오히려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속눈썹을 강하게 컬링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눈이 확장돼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마스카라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 5x5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진짜 이게 한쪽 안 한쪽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다음에 한번 살짝 말렸다 싶으면은 한 번만 더 가볍게 칠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아이 메이크업. 아, 마지막은 아닌가? 이것도 여기 위에 속눈썹만큼이나 저에게 중요해진 단계인데요. 바로 언더 속눈썹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언더 속눈썹에 이렇게 마스카라를 했을 때 뭔가 내 눈에 파리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마 다른 메이크업의 균형을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로 칠해줄 거예요.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마이크로 마스카라거든요? 진짜 얇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언더 컬링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언더를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언더까지 해주면 눈이 진짜 뻥안 치고 두 배는 커지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이 페리페라 브이 쉐딩 그레이시 쿨 컬러 사용해서 제일 먼저 여기 조금 밝은 두 컬러 믹스해가지고 이쪽부터 조각을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밑에까지 슥슥슥슥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쪽 눈썹부터 시작해서 살짝 들어와서 콧대를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이 아래까지 칠해줄게요. 사실 이렇게 쭉 칠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콧대랑 여기 코끝에만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 중간까지 다 이어버리면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중안부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코끝도 살짝 가볍게만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또 인중을 좀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음영을 줘서 인중이 여기가 조금 짧아 보이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턱 쉐딩도 해줄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쓸어서 제일 먼저 저는 하트형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광대가 있는 얼굴이라서 광대 부분에 가장 깊이가 깊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칠해주고 남은 양으로 쓸어서 이쪽까지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 제가 요즘에 진짜 완전 왕방방방 꽂힌 하이라이터예요. 이 오프라 글로우 시그니처 팔레트인데요. 이게 진짜 컬러들이 다 예뻐요. 저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골드빛과 요 살짝 더 노란빛 섞여 있는 요 컬러 그리고 제일 끝쪽에 약간의 피치피치 도는 요걸로 세 개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코끝부터 칠해줄 거예요. 여기를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진짜 반짝인 거 예쁘죠? 그 다음, 여기 콧대에 쓸어줄게요. 그리고 이마도 칠해줄 건데, 이마를 제가 보통 이렇게 가로로 발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레어리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세로로 발라주는 게제 얼굴에는 더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살살살살 발라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턱도 해줄게요. 여기 턱 끝쪽에. 그 다음, 앞에 이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여기 눈 앞머리에도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는 이렇게 한번 꽁 찍어서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해주고 이제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단계인 블러셔를 해줄 건데 옛날에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블러셔를 안 발라도 생기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러셔를 안 바르고 다녔어. 어떻게 그랬을 수 있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블러셔 위치들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웬만해서 어떤 블러셔 형태든지 다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이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안부에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인중이 훨씬 깊어 보이고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를 바를 때 여기 중간 위주로 발라줘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도 해줄 건데 이제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세포라 가서 이거 구매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뻐요. 이게 누드 스틱스라는 브랜드인데 컬러는 체리 블라썸 컬러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의 컬러인데 요 위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 섞이고 예쁘게 블렌딩이 되는 기똥찬 제품이에요. 뒤쪽에 보면 듀얼로 이렇게 브러쉬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브러쉬로 콩콩콩콩 발라주면 돼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콩콩콩콩콩콩 저는 가로로 좀 길게 그려줄 거예요. 세로로 길게 하면은 얼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코를 넘어가지 않게 해서 콩콩콩콩 해서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 달려있는 이 브러쉬 사용해서 이거를 퍼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짜 블렌딩 잘 되죠?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예쁜 블러셔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여기 코끝에도 칠해주고 턱끝에도 살짝 칠해줄게요. 턱끝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요 데이지크 블러셔를 또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아까 눈두덩이에 발랐던 이 컬러 그대로 발라줄 건데 이 위에다가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로 가볍게 살짝 외곽만 정리를 좀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인데요. 요즘 제대로 꽂혀있는 립조합이에요. 립이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입술 라인부터 그려줄 거예요. 입술도 잘 어울리는 입술을 추천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저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입술이 풀립이에요. 제가 입술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화장을 안 하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 얇은 입술에 저는 레드립을 풀립으로 바르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되게 웃기게 그리고 다녔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 클리오 벨벳 립펜슬 커피 브라운 컬러로 입술에 라인을 넓게 그려서 오버립을 해줄게요. 오버립이 또 저에게 가장 베스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입술 라인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립 라인을 살짝 스머지 시켜줄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입술 산을 뭉개뜨려줘야 돼요. 입술 산이 너무 또렷하게 있으면 그게 또 인중을 되게 강조시켜서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로 발라줄 립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이 3CE의 샤인 리플렉터 밀키 섀도우라는 컬러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 광택감 보세요. 짱 예쁘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반명태로 나오는 립들 중에서 이 3CE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입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이런 느낌인데 되게 예쁘죠, 이 컬러. 진짜 너무 차분하면서도 분위기 있고 약간 청순한 느낌도 들면서 데일리로 사용해주기 딱 좋은 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해줄 립이 이 시코르 글레이즈 립 코코잼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3CE 립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가 섞이거든요. 이거를 안쪽에만 좋네. 진짜 이거 바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립 조합이에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용해줄 립이 이 펜티 뷰티의 핫 초콜릿이라는 컬러거든요. 끈적끈적한 이런 글로스 타입이에요. 이름처럼 진짜 브라운 느낌이 도는 그런 글로스인데 이거를 안쪽에다가 다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게 광택감이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데 일단 저는 메이크업은 다 끝내줬고 이제 머리를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저의 추구미 메이크업 그리고 또 정말 너무너무너무 촌스러웠던 저의 비포와 지금의 애프터인 현재를 보여드리는 그런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우리 렁둥이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 안녕!